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바다 투망을 하러 오늘 동해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화진포라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대전어, 이 봄철이랑 가을에 유명한 이 대전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그런 제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한 번 만에 수십 마리를 잡더라고요. 지금 오니까요 야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투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셨는데 보통 대전어 같은 경우 전어나 숭어 이런 친구들은 저쪽 민물이 오는 민물이랑 바닷물이 만나는 이런 기수지역에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막았다 뚫었다 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뚫려 있네요. 그래서인지 대전어가 많이 몰린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넘어가서 인사 한번 드려보고 이따가 여자친구도 온대요. 여자친구 와 여기 보면은 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나요? 대박이죠? 와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냐? 이게 무서운데? 고기를 지금 많이 먹었잖아. 네. 살림만 거뜬다 다 갖다 놨어. 아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아 제가 140마리를 쓰었어. 에? 한 번에요? 한 번 네. 캐스팅만 해요? 네 140마리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면 그 소학맨님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십니다. 아 저기 계시구나. 제가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무쇠투망님 연결하에 슬기로운 바다투망님 연결하에 어떻게 이렇게 오늘 귀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야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언제 오셨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많이 잡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와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수건 상 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지나갈지 몰라.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대기하는 거죠? 네, 대기. 야 아주 먼 길 오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야 오늘 날씨가 좋고 대전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날은 거의 드물대요. 아마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좀 이따 여자친구 오면은 아마 같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투망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또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저 안경을 끼고 여기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안경이 혹시 어떤 안경이죠? 평광이에요. 평광 안경이요? 평광을 써야 수광이 되니까 아~ 바닥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기다리고 전어 때 기다리는데 들어오면 순식간에 나. 그러니까 순식간이죠. 7천 마리가 들어왔다가 휙 지나가는 걸 그걸 타임 잡아서 잡아요. 아 근데 지금 잡히는 전어들은 대전어죠? 대전어, 떡전어 그래. 떡? 최상급. 최상급. 어떤 거는 고등어 사이즈 35cm. 전어가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서 갈매기들도 뭘 얻어먹을 게 없을까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어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이따 여자친구 집에도 놀러갈 건데 놀러갈 수 있겠지? 여자친구 여자친구 왔어. 여자친구 잠깐만 내려봐. 나 먼저 찍자. 알겠어 알겠어. 여자친구 왔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도빵이요. 아 드리즈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오랜만에 설렙니다. 맨날 은혜만 보다가. 제 은혜씨 오늘 서울 갔다 있나? 어 서울 갔다. 우리 일단... 집 비어. 아 진짜? 네. 가자. 뭐야? 에이. 설마, 에이, 대전어 이렇게 쉽다. 아니, 들어왔어요, 사장님?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예전에 장수 말벌 그거. 잘, 나는, 나 말벌 아저씨. 있나? 있어요. 아, 나가구나, 지금. 아, 이게 찰나. 아, 이게 찰나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너 때문이야. 진짜 전어 사드릴게. 던지셨어, 던지셨어. 가보자! 너의 계단! 같이 찍으면서! 오, 뭔가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오, 아, 파도가 너무 세서. 아, 있나 보다. 쳐다보신다. 어, 있다, 진짜요? 있다. 예, 됐다. 쳐다보시잖아요. 오, 야! 야! 엄청 많아요. 와, 오, 대박. 우와, 미쳤어. 와. 한 방 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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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마! 야! 지나가잖아. 와, 오, 잡아왔어, 심지어 잡아왔어. 와. 인생은 한 방, 투망도 한 방. 멋진 인생 갑시다, 우리. 야. 멋진 인생, 아, 너무 멋있어요. 예, 인생입니다. 와, 대박이다. 아까님은 한 투망에 140마리가 들어왔어. 한 번에요? 100몇 마리요? 144마리. 144마리요? 네. 지금 사이즈가 진짜 예전에 그 잡아서. 아니요. 사이즈보다 크죠, 이게? 아니요. 발만 해요. 발보다 크다니까. 와, 대전어가 이래요, 원래? 20 넘죠? 25cm 되겠어요. 우와.
대파 사이즈가 260원대. 아, 그거 너무. 와. 사이즈가 미쳤습니다. 오, 이거 다. 어이, 오, 이거. 바닥에 숨겨가면 안 돼. 이거 얼마 맛있는데. 자, 한 마리 씻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제 기수에서 잘 잡힌다고 하는 바로 전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느러미가 위에 기름 지느러미가 따로 없어요. 바다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큰 지느러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비늘 자체에 검은 색깔의 점들이 일렬로 4에서 6줄이 있는데, 이 발색 차이는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와, 진짜 큽니다. 큰 거는 지금은 25cm지만 큰 사이즈는 35cm까지 해서 정말 많이 잡히고 큰 사이즈도 잡힌다고 합니다. 이 전어들은 이제 자선어보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좋은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좀 드문 일이죠. 아니, 이게 한 통이 너무. 근데 종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럴 때 이제 얘들이 미우려고 그 냄새를 맡고서나 그냥 해염을 쓰며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인물이 터졌을 때. 예, 예. 인물이 터졌을 때 냄새 맡고 오는 거구나. 예, 예. 야, 이거, 근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볼 수만 있으면 그죠?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토망이 바로로 나갔잖아요. 우리 그래도 할 수 있어. 와, 이게 60마리. 아, 이렇게 채우면 60마리구나. 네, 이렇게 꽉 채우면 60마리. 근데 다리 안 보여. 큰 거는 35cm까지 나온대요. 네, 아, 진짜요? 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투망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을만치를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좋은데, 지금 현재 소강민님께서 아직 못 잡으셔서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약간 흥미진진합니다. 따라다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다 고수분들이시고 이게 노하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또 여기 친절하신 분들은 이 투망하는 방법도 서로 알려주고 즐긴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돈으로 이제 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취미생활로 잡아서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시고 막 그런 거라고 하는데, 무튼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와, 대전어 진짜 엄청 크구만이. 잡아 넣으신 거예요? 우와. 저기도요. 애는 된 다 나눠주고. 아, 나눠주고 남은 거구나. 남은 건 이제 여기다 이제 동생 들어오면 또 가져가라고 여기다가 담아서. 이야. 쏟아주는 거예요. 이야. 저도 오늘 동생 해도 되나요? 예, 예. 저,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아, 역시. 아, 우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왔어요. 우와, 와. 진짜 많습니다. 이거 가서 회 떠먹고, 고 먹고,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젓갈을 담아. 제가 젓갈 담아 먹었었거든요. 전 세전으로 먹었어요. 아, 그거 좋지.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세전어보다 얘가 더 깔끔해. 기름이 많고. 됐다. 들어가. 들어가. 와. 와, 넘치나 넘쳐. 진짜 이런 시기가 제한적이잖아요. 우와. 사실 이렇게 대전어 잡히는 것도 거의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야, 오늘 완전 럭키가이네. 되게 럭키가이네 진짜. 나이스. 대전어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산란 직전에 기름진 거. 이거 오늘 해 떠서 잡숴 봐. 아, 얘네 헤엄쳐서 가고 있었네. 살짝 이동한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송학맨님일 거라고 합니다. 우와, 미쳤다 이거 진짜. 그죠? 네. 와, 좋다 좋다. 아, 이게 박혀 있는 거구나. 아, 흘러간 게 아니었구나. 뭐해, 빨리 와. 잠깐만. 저기 왔어. 뭐야? 왔어? 저기 던지셨어? 아, 던지셨는데 왜 울어? 아니, 저기 지금 던졌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라식 해가지고 인공눈물 넣느라 왜 이렇게 슬프냐. 저거 잡힐까봐. 아, 잡혔나? 왜 잡혔나? 뭔가 아니 뜨뜻 미지근 하시죠? 아, 지금 던지셨는데. 그러니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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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독자 많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아, 죄송합니다. 아, 그쵸, 그쵸. 아, 어디서 봤죠? 아. 몇 시부터 잡으셨어요? 12시 반. 12시 반이요? 와, 대박이다. 와, 몇 마리? 한 2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얘네도 사이즈가 커요. 와, 얘 진짜 커요, 쟤. 와. 쟤는 진짜 한 25 넘어가겠다, 와. 와. 야, 이런 곳입니다. 우리 오늘 송학맨님께서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 송학맨님. 근데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라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벌써 인증이 되어 있어요. 투망만 엄청 많이 맞죠? 전문 유튜버. 전문 유튜버잖아. 네. 오오오오. 오, 바다 나간다. 아이고, 아깝다. 아, 컸어요? 아, 저는
아, 내 얼굴 만나 왜 도망갔냐. 와, 순간적으로 순간 나가는 거야. 와, 들어왔다 하자마자 바로 나갔다는 멘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너무 타이밍 싸움이다. 진짜. 자, 지금 움직이는 포착하잖아요. 오. 아, 지금 왼쪽으로 움직였구나. 아, 사라졌다. 가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파도를 애들이 뚫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이 전어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이렇게 민물이랑 바다랑 몰리는 이 기수지요. 이 민물 냄새를 맡고 이 저 멀리에서 전어들이 몰리는 건데요. 이제 산란하기 위함, 그리고 짝짓기 하기 위함, 뭐 그런 위함이기 때문에 몰리는 거라고 합니다. 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 여러분, 또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잡혔어요. 아까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이즈도 심지어 엄청 크고, 빛깔도 좋고, 이야. 참고로, 전어랑 다른 물고기랑 구별 방법이 여기 있죠.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전어는. 어, 진짜로? 네, 검은 점이 있는 게 전어예요. 야, 역시. 이게 검은 점이 있어야 전어라고 합니다. 오,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자, 여기 한번 던지시고, 여기도 던지시고, 우리 송황영민의 저투바 캐스팅. 나왔어요? 아, 아깝다. 한번 치니까 아, 어, 뭐 뭐야? 숭어다. 이야, 첫 숭어 나왔습니다. 첫 숭어. 와, 숭어다. 숭어 보고 던지신 거예요? 네. 아, 숭어만 딱 잡으시면 던지잖아요. 야, 백발백중. 와, 진짜 이거 진짜 빠르게 해야 되는구나. 야, 숭어는 그냥 바로 던지시네요, 그냥. 오, 오. 아, 나갔다. 아, 진짜 이게 밀당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빡세다, 얘네. 아니, 너랑 나처럼.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육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어를 새꼬시를 해서 회를 떠주신다고 하는데, 야, 이걸 또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네요.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만져보면서 우리 송항맨님께서는 못 잡으셨지만 이 전어들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먹는 걸로 마무리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송항맨님께서 잡으셨던, 오전에 잡으셨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정육점에서 하는 거? 칼 가는 거? 와,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싱싱하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 대전어. 그렇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럼 나도 돌아가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 집 오기로 했잖아. 아, 그래? 오늘 보냈잖아, 오늘. 오늘 안 오시지? 이거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이거 다 전어예요? 동네 분들 나눠줄 거야. 와, 이게 동네 분들 나눠줄 거야. 아우, 미리 챙겨놔. 이장님 아니세요, 이 정도? 반장, 반장. 동네 인기 스타 되시겠다. 가면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 와, 이거 진짜 인기 스타 되겠다, 그죠? 예. 와, 저기서 이제 비늘을 치시고. 와. 아니, 저거 꺼야 돼요. 아니, 그렇지. 가시 때문에 생모시가 될까요? 아니, 너무 뜨거워서. 우와, 아우, 그냥 바로 따버리시네, 옆으로. 아, 이래야지 고기가 맛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절대 물을 대면 안 돼. 아,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물을 절대 대면 안 된대요. 이렇게 피를 닦아줘야 되고, 그냥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야. 어제 따온 저 두릅 좀 잡았어. 여러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저거 바로 한번 진짜 한번. 맛있겠다. 와, 지금 이렇게 즉석으로 떠서 그냥 바로 주시는데. 아, 다른 거예요? 다르게 떴으니 보다 놓고 맛 비교를 한번 해서 영상으로 좀 달려. 이게 좀 두 개를 다르게 지금 써보셨거든요. 이건 맛있게 뜬 거고 이건 맛없게 뜨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게 더 맛있는 거죠, 사실. 아, 더 맛있는 거예요? 아하. 일단 드셔보시고. 아,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 어떤지.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우 구매해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야채가 없는데 어떻게 즉석 그냥 포장으로? 아, 그러면 야채 섞이면 이 본연의 맛이 사라집니다. 야,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릅 향하고 같이. 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잔치만 했기 때문에 맛 차이가 나요. 오? 먹기는 잘 안 먹는데. 정말 아니죠? 오, 맛있다. 아,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 이거는 두릅인데 자연에서 직접 따오신 거라고 합니다. 두릅도 맛있다. 저도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완전 달라요. 이게 맛있어요? 더? 네, 저는 두툼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두툼하게 이거 잡았어요, 이거.
그 접시 날 주고. 이거는 두툼하게 쓴 건데. 둘 다 맛있는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 아니 저 지금 이거 이거 두꺼운 거 보세요. 저도 두꺼운 거 먹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릅과 이 굉장히 큰 전어를 한 번에. 와, 미쳤죠? 두꺼운 거 드셨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 네, 두꺼운 게 맞다니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상만이! 쳐다보지도 않네. 상만이! 귀여워. 상만이, 들어가자. 앉아내네. 상만이, 일로 와봐. 호로로로, 일로 와봐. 상만이. 네, 도로 오빠한테 가봐. 도로 오빠한테 가봐. 상만이.